그 자영업 사업주분들이 네. 그 노무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쪽이 어느 분야예요? 노무 분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직원 관리 문제인 것 직원 관리요? 같아요. 직원 관리라고 하면은 채용부터 해고까지인가요? 이제 총 그런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그 직원들 중에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이 요새 많아요. 네. 예전처럼 뭐 예전에는 왜 근로자들 하면 말도 잘 듣고 네. 순응적이잖아요. 아, 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지금 그렇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를 네.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사업주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생기면 네. 바로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면서 너 그만둬, 그쵸. 아니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제 그걸 또 근로자들이 요새 녹음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그쵸, 그쵸. 그리고 어떤 사장님들도 배짱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논란의 대박. 여지가 없어요. 떼막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는. 그러면 그냥 부당해고가 되니까, 아까 왜 서면 통지 안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럼 100% 지는 거죠, 사장님이. 그러니까 100% 지고 나 우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니까 직원들을 이제 문제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사장님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확 김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부당해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요거를 조금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다시 네. 한번 물어봐요. 아, 정말이에요? 사장님 이렇게? 정말이에요? 저 네. 해고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해고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네. 확실하게 이거를 확정을 줘요, 근로자들이. 그런 건뭐 논란의 여지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은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주나요? 누구의 손을?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 안 하고, 또 나오지 마 해서, 알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에요, 법은? 근데 그럴 때그 네. 다음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이요? 예, 네.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네. 사장님이 이제 학기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네네. 근로자가 이제 그만뒀어요. 나가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자를 보내서, 야, 네. 아까 내가 한건 확김에 그냥 한 얘기인데 풀고 출근해라, 뭐 미안하다,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진정한 해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또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확인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사장님 마음 이런 거죠. 아니 뭐 다시 나와도 뭐 괜찮은데 그냥 뭐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은 거고 뭐 그냥 다시 오면 그냥 쓰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냥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 꼭 확인을 이제 한다는 아, 말씀. 요즘은 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고를 당했을 때, 요즘은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해고를 당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물러서는 친구가 없어요.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가,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고소하든가 꼭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내보낼 때안 좋게 내보내면 요즘은 근로자들이 그걸 갖고 노동법을 가지고 꼭 보복 차원의 진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주들이 좀 근로자들을 함부로 내보내면 안 돼요, 요즘. 아니, 근로자들 많이 똑똑하다. 아, 굉장히 똑똑해요. 다 녹음도 하고요. 네. 그 사업주들이 좀 노무에 관련해서 좀 많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주분들 제가 이제 상담도 오래 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난데요. 사업주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노무 쪽은 굳이 관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직원 중에 이제 뭐 겹겨 나온 친구가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쪽으로 좀 경험이 있는 친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친구 실무자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직원 실무자가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자문을 받는 것도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노무 관리가 예전처럼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되게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무 쪽은 사업을 할 때 세무사님한테 기장 관리를 반드시 받잖아요. 그렇죠. 예. 꼭 해야 될 그쵸, 일이잖아요. 네. 근데 노무 쪽은 네. 이건 안 해도 돼라고 이제 지불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따져 보면 요즘은 네. 세무 쪽은 거의 전산화가 돼 있어. 그래서 예, 맞아요.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노무 쪽은 사람을 관리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네.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노무 관리 쪽의 문제는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의 형사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의 형사 처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사장님들이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체감하시는 그 노무 관리에 대한 그 인식, 네. 사업주 분들의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뭐 예전에는 거의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노무 관리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네, 네.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요 최근 들어서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5, 60%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네. 올라왔어요. 야... 최근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실 뭐 성별에 대한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네. 있는데 이제 동일 업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원칙이죠, 이게. 그럼요. 원칙인데 네. 사실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뭐 많이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 차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차등이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심한 나라. 아 근데 그게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 경력이 산입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도 네. 우리나라가 OECD 네. 국가 중에서 네. 임금 남녀 네. 성별 차이의 임금 차등이 가장 네. 심한 나라예요. 그럼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굉장히 커요. 진짜 완전 불합리한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뭐 경력 단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죠. 임금만 보더라도 임금만 놓고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여성분들이 네. 어떤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훨씬 일을 잘하시는 분야도 네. 있고 남성분이 잘하시는 분야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우리나라는 그게 따지지 않고. 네. 무조건 여성은 조금 임금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격리의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여성 격리직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팀의 남성의 이런 임금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이제 같은 격리직으로 신입이 남자나 여자나 들어왔는데 이 임금의 차이인 건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볼 때 네. 동일 노동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남녀 고용 평등법 8조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네. 여기에 보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분야가 전혀 다른 거를 동일 노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네. 뭐 동일한 업무.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라고 치면 네, 뭐 네. 광고 디자인 이런 네. 업무를 하는데 여성들이 네. 그런 건 강점이 돼 있거든요. 그쵸, 사실. 예, 예. 근데 디자인 업무인데 동일한 남성하고 동일한 입사일도 갖고 네, 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자가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군대를 빼더라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군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 한 3년치의 호봉 차이 정도가 나면 좋은데 네네. 이게 더 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난다. 그 이상으로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차등을 지급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네. 때는 사업주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왜 사업주분들이 네. 좀 꼰대라고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피할 수 없는 네. 그 유교 사상이라든가 네, 네. 뭐 남존여비 사상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고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또 사업주들한테 반영이 네, 돼서 네. 결국은 남녀를 어느 정도 차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대기업은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 대기업도 여전히 있나요?
대기업은 조금 덜하죠. 덜한 거예요? 예, 좀 덜하죠. 있긴 있고. 있긴 있지만 네. 좀 대기업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뭐 인사 노무 관리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 덜합니다. 아 그럼 공직 사회는 똑같은 거죠? 공직 사회는 뭐 그래도 예, 네, 그렇죠. 같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이제 동일 업무를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약에 임금 차이를 뒀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 보면 네. 그 동일 사업장 내에서 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지금까지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해서 처벌한 사업주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 네. 동일한 임금, 동일 가치 노동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죠. 쉽지가 그쵸? 않은 문제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네. 올해 이제 5월 29일부터 네. 5월 19일이군요. 5월 네. 19일부터 네. 그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등을 하는 경우에 차별 처우를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상응하는 네. 배상을 하도록. 그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있게 된 거죠. 그 차액만 받는 건가요, 그럼? 근데 이제 네. 뭐 악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이었다라면 뭐 3배 범위 내에서 아, 네. 뭐 배상, 징벌적 네. 배상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네. 사실 그거를 노동위원회에서 네. 명백하지 않는 이상 네.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지급 명령을 내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 업무라는 게 이제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뭐 디자인팀에서 남자와 여자를 뽑았는데 남자한테는 스케치 업무를 시키고 여자한테는 채색 업무를 시켰어요. 네. 그럼 이걸 동일 업무로 봅니까? 아니면 안 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걸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네.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해 있잖아요. 그게 네. 추상적이잖아요. 네. 네. 동일 가치 노동이 도대체 네. 어떤 걸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네. 보느냐라기 네. 때문에 이런 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완전 똑같은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또 만약에 네.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네. 회사 측에서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 볼 수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할 것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를 처벌하는 기관 네. 아니면 이거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네. 판단하기가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좀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만약에 자기가 차등을 받고 있다. 네. 임금에 대해서 네. 성별로 차등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근로자가 입증이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법을 네. 입증 책임을 사업주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면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여성인데 네. 내가 차등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동일 가치가 아니다. 아니면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도 임금에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네.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의심을 아, 이건, 할 수 있는. 예, 의심 나 의심된다 걸면은 그렇죠. 이제 사업주가 야 이래서 똑같은 거야. 이렇게 뭐 이게 다른 거야 하는 거 설명을. 이래 이래서 아닌 네. 거야. 예, 네. 아, 잘못한 게 없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입증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조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좀 약간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입증 책임을 사업주한테 부담시키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스케치와 채색 업무를 했을 때 스케치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면 또 스케치가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채색이 좀 채색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네. 명백하지 않는 이상 쉽지 네.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행도 하기 전이고 네네. 처벌 사례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사례가 어떤 네.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뭐 우리가 간접 차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네. 그 동안에 원래가 이제 왜 채용할 때 성별을 이렇게 명시하지 못하도록 네, 못하도록 돼 있죠. 차별이니까. 네. 근데
여성도 지원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뭐 남성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 A라는 대기업에서 그동안에 남성만 거의 다 뽑았다고 네, 쳐요. 네, 네. 계속 그렇게 네. 그런 관행이 있었고 네. 또 그런 그 수치화가 돼 있다고 네. 치면 만약 거기에 응시했던 여성 입장에서는 네. 이 회사는 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한다고 느낄 수 있다. 네, 느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를 뽑아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그러면 네, 네. 만약에 이게 차별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채용에서 차별을 차등을 했으니까 네. 시정 명령을 내리겠죠. 뭐 그 그 기업한테 기업한테 차등 네. 뭐 다시 채용을 하게 한다든가 네, 어떤 네. 뭐 배상을 한다게 한다든가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신입 사원들 성별 비교하면은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이거 좀 남자 많이 뽑았는데 너네들 남자를 선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외제 하면은 그 입증을 사업주들이 해야 되니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이 제도상으로 네. 표출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했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왔는데 그렇죠. 책임이 바뀌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책임제 할 수 있다는